강조하기 때문에 디자인하실 때 탕비실에 대한 컨셉과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회의실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대회의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대회의실이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 대회의실 외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적정 이제 직원 규모, 약 예를 들어서 15명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회의실 같은 경우는 구분을 두는 쪽이 좋습니다. 그 회의라는 게 꼭 외부 사람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끼리도 어떤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는 이제 뭐 대회의실보다는 또 이렇게 좀 더 집중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만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제 대회의실, 소회의실 혹은 뭐 그 이상 만들 건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뭐 전화부스라고 해서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의 어떤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대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이 전체적인 가로와 세로에 대한 그 전체 공간의 개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큰 회의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은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빔 프로젝트 활용 시 아무래도 다 배선 같은 거 이제 HDMI 선이나 RGB 선들이 다 노출되게 되는데 그것도 미리 계획을 하시면 이렇게 천정에 매입을 다 해서 보시면 빔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면서 동시에 배선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빔 프로젝트 뒤쪽에서만 노출이 되고 추후에 이 회의실 중앙에 그 선 하나만 노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선 영상에 대한 배선 계획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회의실 내부에 어떤 백페인트 글라스라고 해서 혹은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측면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메모 같은 거나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실지 여부도 회의실 계획 시 같이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 가끔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4인실 정도에서 6인실 정도 규모로 많이 만드시는데요. 혹시나 모니터를 놓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보시면 이제 이쪽 면에 모니터를 놓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배치라면 모니터를 놓게 되면 이 모니터 쪽에 앉은 두 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실제로 같이 모니터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의실에서 어떤 프로젝터에 대한 어떤 PPT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성격의 공간의 경우는 꼭 이 모니터가 설치되고 모니터에서부터 약 60cm 정도는 최소 띄워준 상태에서 좌석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간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테이블 자체가 4인용인데도 불구하고 꽤 넓게 배치를 해서 평상시 대화 나눌 때도 좀 여유 있게 나누지만 만약에 이제 저처럼 PPT를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의자들이 이렇게 좀 더 측면으로 올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앉는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볼 때 부담감을 갖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는 회의실의 경우는 모니터와 그 테이블 간의 간격이 최소 60, 여유가 된다면 1m 정도 띄워놓고 계획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임원실 체크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님실이나 임원님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하실 때 몇 개를 두실 것인지 보통 뭐 대표님실, 상무님, 뭐 이사님실 이렇게 공간 여러 개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의 개수를 한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역시나 각각의 공간에서 내부 미팅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몇 명이 들어가서 미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내부 구성이 달라질 것 같고 또 내부 공간 역시나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화이트보드, 백페인트 글라스 같은 거 설치하실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방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가구 같은 거, 예를 들면 책장이나 옷장, 뭐 때에 따라서 냉장고장, 금고 등까지 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통 대표님들실의 성격이 그렇죠. 보통 기본 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 걸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보통 금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장까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별개로 좀 특수한 공간들이 있긴 한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이제 탕비, 그러니까 창고 겸 어떤 뭐 실외기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타 특수 공간의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IT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서버실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야근이 많은 업종의 경우는 실은 회사 내부에 어떤 취침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이 어쨌든 바뀌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난방 공사라고 해서 이 별도의 이 공간을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해주는 이런 냉난방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은 이제 소방, 별도의 소방공사, 스프링쿨러가 꼭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감지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공간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용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업무 공간들은 이제 보통 자리 배치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에도 이제 직급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급들 자리를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뻗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자리 배치를 하는데요. 어떤 팀별로도 공간의 어떤 구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CEO실, 그러니까 대표님실 주변에는 보통 경영지원팀이나 재무팀, 뭐 이런 부서들이 보통은 가까이 붙어 있고요. 전략기획팀 같은 게. 그리고 주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팀 같은 경우는 주로 출입부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락날락하고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팀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공간 배치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사용하는 어떤 이제 뭐 가전제품들이 좀 다양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을 쓰는 사람들, 노트북 쓰는 사람들, 전화선, 인터넷선, 뭐 복합기, 서류 재단기, 뭐 코팅기, 재봉기 등등 이제 그런 건 업무 팀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리 배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리 플러스 그 팀에서 활용하는 어떤 활용 공간이 별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수납입니다. 이번 이 문정동 지식 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수납을 정말 보이지 않는데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하나씩 이제 수납 공간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수거함을 아예 만들어서 안쪽에 리사이클할 수 있는 것과 일반 쓰레기장, 실제로 싱크대를 이제 화이트로 하면서 벽체 색깔하고 동일하게 하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을 이쪽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이쁘지만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문을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지금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은 짐들이 있는데요. 그런 짐들 중에서도 특히 탕비실 쪽에서는 이런 재활용 일반 쓰레기, 페이퍼 같은 것만 별도로 놓을 수 있는 공간 꼭 미리 사전 계획을 해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상시 노출해야 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에 노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벽면 쪽에 주로 이런 가구를 배치를 하셔서 수납을 기획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벽면의 경우도 이쪽 벽면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현재 수납 공간이 벽체에 숨어 있었고요. 이쪽 벽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벽이 형성되는 이 반대쪽 벽도 동일하게
수납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을 꼭 잘 배치하셔야 사무실이 딱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손님이 오셔도 이런 지저분한 짐들이 내부로 들어가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 책상 어떤 사용하는 책상의 하부에 기본 서랍장은 들어가지만 그 외에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서류, 문서 같은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외에 또 큰 짐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실외기실 만들면서 이곳에 이제 어떤 별도의 큰 짐 같은 거는 또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어디 어디 남아있다면 그 공간에 수납 공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렇게 창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창가 같은 경우는 채광이 이쪽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서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서 블라인드 계획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업무 환경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접해 있는 공간의 경우는 이 채광에 대한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공용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공용 복사기, 복합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전체 공간의 어떤 중심부 쪽에 놓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는 바로 이곳 모든 팀들과 회의실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이제 복사기, 복합기를 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워낙 IT 기업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서버실을 또 별도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놓을 건지 한 이 정도만 잘 체크해 주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제 사무 공간과 오피스 공간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많은 부분들은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는 이제 설계, 디자인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